X키를 누르니 침대에 눕네요. What the fuck you motherfucker gentleman. What the fuck?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DARQ라는 제목을 가진 인디 공포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출시된 지 약 3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최신작 게임인데요. 메인 화면이 전혀 없고 그냥 바로 시작이네요. 왜 이 친구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일어난 걸까? 패드로 플레이 중인데 B키를 누르니까 안네요. 점프 같은 거 없는 것 같고 분위기가 약간 리틀 나이트메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X키를 누르니 침대에 눕네요. What the fuck you motherfucker gentleman. What the fuck? 왓? 응, 새 게임. 자, 다시 가볼게요. 제가 불러오기를 한 이유는 여기를 안 가봤기 때문이죠. 뭔가 길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 여기밖에 앉을 수가 없네요. 앉아봅시다. 꿈속에 들어간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걸까? 되게 자기가 원하는 꿈을 탁 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오! 오, 뭐야? 어떻게 한 거지? A키 벽에 붙어서 A키를 누르니까 벽을 탈 수 있어요. 여기가 꿈속 세계여서 그런가 봐요. 마음대로 달릴 수 있죠. 트리거를 이용해서. 위드 레버가 있네. 벽은 탈 수 있지만 나무판자 같은 데로 막혀져 있는 곳은 못 하나 봐요. 이걸 왜 다시 올... 설마... 오... 이게 길이 되는구나. 퍼즐 요소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톱니가 있네요? 아니, 뭐지? 나 되게 림보라고 해야 되나? 인사이드처럼 아이템을 이 갸냘픈 팔로 이렇게 들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뭐 4차원의 주머니 속으로 도라에몽 배떼지를 그냥 쫙 뜯어가지고 어디에다가 가져가. 아이씨!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르는 공포게임입니다. 생각보다 퍼즐 요소가 강해서 순간 까먹고 있었네요. 여기다 꼽는 건가? 다시 뽑을 수도 있고 총 3개를 챙겨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 뭐지? 안 가죠. 내려가 봅시다. 어? 이게 정상적인 구도라면 여기로 내려가면 여기 낭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에도 레버가 있네. 그냥 여기에는 중력이란 게 전혀 작용되지 않는 세계인가 봅니다. 뭐 꿈쩍 세계니까요. 여기 레버 있네요. 아 왜 자꾸 레버래. 톱니바퀴 톱니가 있네요. 어? 여긴 안 가지나? 안 가져요? 톱니를 빼니까 여기가 내려갔거든? 엥? 막다른 길인데? 아! 오케이. 여긴 막다른 길이란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자, 지금
톱니가 두 개죠. 아무거나 꽂아봅시다. 종류는 같은 거겠지? 이게 뭐지? 고르다. 고르곤졸라. 이거를 여기 아래로 빼면 되나봐. A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퍼즐이 움직이네요. 퍼즐의 난이도는 지금 봤는데 굉장히 쉬워. 아, 이 정도쯤이야. 금방 하지. 몇 번 움직여야 되는 게 짜증나긴 한데 패드로 플레이 중입니다. 지금 액박 패드로 내려고. 어, 깜짝이야, 씨. 자, 이제 상자를 열면 안에 열쇠... 응? 상자를 열어서 조그만 열쇠를 가져갈 줄 알았는데 이걸 통째로 가져가 버리네? 어, 멋진 남자야. 아이템이 다 커다래요. 야, 이거 뭐 어떻게 해? 열쇠를 꽂아볼까? 안 돼. 저기, 저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설마... 오! 아, 좋아요. 아, 진짜 신박하다, 게임. 아, 정말 마음에 들어. 잠깐 해봤는데 아주 매력적인 게임이야. 자, 레버를 챙겼으니 저기 오른쪽은 더 이상 볼 일이 없고 다시 왼쪽으로 꺾어서 나... 아이템 창 어떻게 열어? 이걸 가져가죠. 기계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기어 두 개를 챙겨왔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꽂아보면 알지 않을까? 이러면 돌아가려나? 아니, 톱니야 서로 맞지도 않아. 열쇠. 열쇠를 어디에 써야 되는데? 어? 문은 안 타져요. 내가 뭐 하나를 놓쳤나? 여기에서 그냥 아래로 떨어져볼까? 안 떨어지는데? 여기서 쭉 가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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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길이 있어요! 오케이. 응, 안녕. 톱니 두 개 필요해? 야, 이게 참... 진짜 길이 꼼꼼하게 봐야 되네. 진짜 머리 잘 써야 된다 이거. 왜? 뭐? 뭐야 저거? 에 어린애? 엥? 깜짝이야. 아, 여기 게임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네. 뭐지, 랜덤 이벤트인가? 이게 톱니가 작동될 때 소리가 꽤 커요. 자, 톱니를 넣고 오. 뭐야 저거 앙크야? 일단 돌려봐. 다시 내려. 응? 어? 열쇠. 오. 눌러? 뭐 어떻게 하라고?
어? 벽이 타지네? 아, 오, 예스, 베이베! 아, 이해했어. 천장으로 가면은 이게 무게가 아, 이게 중력 자체가 바뀌어버리네요. 나만 벽을 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와, 이거 퍼즐이 진짜 신박하네.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퍼즐이야. 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마지막. 어! 설마 문 닫혔지 않았네. 괜찮은 거지? 문이 다 열려 있네. 어! 자, 야, 씨. 뭐? 방금 뭐였지? 불이 켜져 있을 때 닿으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총을 들고 있네요. 으아! 무서워. 빨리 꺼줘. 으악! 확실히 달려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 특이하네. 괴물이 막 엄청 고어하고 징그럽게 생긴 건 아닌데 그냥 특이해. 엄청 무섭다는 느낌은 별로 안 받네. 내가 공포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쟤는 좋아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네요. 특징도 그렇다고. 좋아. 드디어 기어를 다 모았고. 베이크스 씨어서와요. 자, 이제 문이 열리겠죠? 다리를 만들고. 어! 어떡! 아, 주인공 겁에 질린 거 봐. 못 열겠지? 오우씨, 방금 건 좀 무서웠다. 걔네들은 왜 중력을 안 받아요? 그러게요. 내가 중력을 바꾸는 건 줄 알았는데. 모르겠다. 다른 생명체들은 그냥 자신 기준으로 중력을 바꿀 수 있는 건가? 여기, 어? 아까 내 맨 처음 시작했을 때 내 집이잖아. 어, 내 집인데? 아, 또 누워서 챕터를 시작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졌어. 꿈에서 여길 넘어왔는데 내 집이 나왔거든? 그럼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는 건가? 침대에서 안 깼잖아. 다시? 이 사운드가 정말 좋네요. 맞? 이게 뭐야?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무슨 전 지하철처럼. 오잉? 이거 봐. 효과음이 진짜 좋아. 사운드 이펙트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 장면도 굉장히 멋있게 뒤에 글자가 바뀌고 있네요. 돌아가나? 헉! 못 돌아가네. 뭐지? 에? 에? 오! 어? 어? 호우! 예스! 맵이 돌아가네. 레버가 없어. 레버를 구해와야 돼. 멈추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런 벽 탈 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이펙트 같은데 소리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약간 느려지는 효과를 이용해서 쏙 되게 뭔가 멋있어 보여. 이게 뭘까요? 작은 열쇠. 와, 내가 이거, 이 벽이 왜 있나 했거든? 와, 잠깐만, 미친 것 같아, 이 게임!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야 돼. 와, 게임 개미쳤다. 이러고 다시 돌아가서 바꾸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역시 퍼즐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어야 사람이 깨는 맛이 있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막 황당무계한 그런 퍼즐 말고. 다시 열고, 어? 잠깐만, 이것도 상호작용이 되네? 응? 여기 밑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열쇠를 이용해서 빠루를 얻고 빠루를 이용해서 레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가본 맵이 하나가 있죠? 여기 올라가 봅시다. 이게 뭘까요? 오래된 손목시계? 손목시계? 이걸 어디다 써? 전혀 유추가 안 되는데? 진짜 생각도 못한 게 나왔네.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아, what the fuck! 아씨, 놀래라. 아, 똥질 있는 것 같아, 약간. 아, 나 요즘 위장이 안 좋다고. 그러지 마.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돌린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 봅시다.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뭘 빠트린 걸까? 다 둘러봤는데? 확실하게, 어? 잠깐만, 여길 안 가봤어. 아! 아, 미친! 와, 여기로 이렇게 간다고? 와, 생각도 못했네? 와? 와? 와, 나 진짜 소름 돋아, 게임 하면서. 와, 케빈. 성냥. 아, 와 소리가 계속 나오네. 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와. 맛있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 와, 진짜. 대박이다, 게임. 성냥! 일단 정상으로 돌아가서. 발팔 내리고 어두운 곳으로 가서 그냥 성냥을 써보는 거지. 성냥이 안 써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확실히 상호작용 키가 떠야 아이템을 쓸 수 있나 봅니다. 나무판자를 뭐 빠르로 뜯는 게 아니라 태우네. 어, 이 스케일 남다른 친구야 아주. 오우 쉣 유 마더파더.
손목시 에? 뭐지 이 미친 참신함은? 아 꿈이라서 그런 거. 아 이해합니다. 꿈이죠. 뭐든지 다 될 수 있죠. 뭐야 티가 떨어졌는데 저거 가져갈 수 있어. 티 문자. 와 이걸 레버로 쓰나봐. 와 진짜 게임 미쳤어요. 아 너무 좋아 이런거. 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탄밖에 안 나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와 내게로 돌아. 와 와 너무 좋아. 넘어가면 또 내 집이야? 스토리는 지금 전혀 모르겠고 스토리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게임 자체는 너무 참신해요. 반대편으로 왔네? 우리 집의 반대편 그 계단 있던 쪽 기억나죠? 오 진짜 끝내준다 게임. 뭐 바뀐 거 없나? 스토리가 없는 건 정말 아쉬운데 퍼즐이 너무 참신해요. 하, 여기 스토리만 있었어도 진짜 초갓겜인데. 뭐야 저 팔은. 뭐야 저 팔. 저걸 집을 수 있어? 절단된 손. 기분 나빠. 막다른 길이에요?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이제? 진행루트는 반드시 오른쪽이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버리는거지. 위쪽에 레버가 있네? 절단된 손을 이용해서 엥 대신 잡아주는거야? 와 절단된 손 4개를 찾아야 되나봐요. 지린다. 엥? 뭐지? 뭐야 이거 전기의자야? 반응이 없어. 아무것도 없네요. 저 매달리는 레버로 뭔가를 해야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매달리고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었거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오? 근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아니야? 똑같지 않아요? 아 반대편을 볼 수 있구나. 반대편을 볼 수 있구나 길에. 아 미쳤어 게임 진짜 개 돌았어요 이거. 와 엘리베이터가 보이네. 안 보이던 엘리베이터가 보이네. 시야를 그냥 반대편으로 돌렸을 뿐인데 가는 길은 똑같고. 어? 뭐야 방금? 어? 이거 기울어진 거 약간 힌트 같거든? 나중에 뭔가 쓰임새가 있나봐. 이건 뭐지? 배터리. 와 이건 정말 진짜 횡스크롤 진행 방식의 틀을 진짜 몇 년 만에 깨부수는 게임이에요. 어 너무 신박. 어? 어?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여길 막아버리는구나 쓰레기통으로. 와 진짜 너무 참신하다. 여기로 가지 말래. 아, 진짜. 나 게임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레버야? 레버인데 전기가 안 들어왔어, 지금. 배터리? 똥을 지니면서 미소를 띄우는? 배터리 놓는 곳은 아마 저기겠죠? 어? 여기가 아니잖아. 차
차 배터리라고 해서 여긴 줄 알았는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아이템 창이 열리면 취소키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취소키가 아니라 빈 슬롯을 눌러야 창이 닫혀요. 그게 유독 좀 걸리네? 거슬리네? 굉장히 What the hell? What? 너무 쉽죠? 저... What? 나? 어려워. 이게 열어도 왼쪽을 무조건 밟아야 돼. 뭐야 뭐 저거는? 왼쪽을 무조건 밟아야 되는데. 야 너 뭐냐? 숨어야 될 것 같지? 아무래도? 어, 확실히 공포 게임이네. 쟤 뭐지? 앞이 안 보이나? 아니, 꿈인데 이런 꿈을 꿔. 이게 좀 슈퍼맨도 되고 어? 이번 여자친구도 좀 나오고 그러는 꿈을 꿔야지. 근데 꿈이야. 그래 차라리 이런 거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꿈이 낫겠다. 이건 뭐죠? 열쇠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쉽군요. 나중에 다시 오도록 합시다. 아 근데 이거 잡혔을 때 데스씬이 너무 궁금해. 나가자. 아! 지금 얘가 약간 길에서 약간 비껴서 서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러다가 또 리게 마죠? 문이 한 번 열리고 왼쪽으로 지나가니까 이제 더 이상 버튼이 밟히지 않네요. 배터리를 여기에다 놓는 거구나. 나 이거 전기의자인 줄 알았더니. 이걸 하면? 이게 뭐지? 제한 시간이 있네. 잠깐만! 뭐야 이거? 야 반대편 이러는 게 어딨어? 오케이 됐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군. 부담된 팔을 얻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는 없네요. 게임 아 계속 플레이하는데 현기증 날 것 같아. 너무 다 신박하고 재밌어서 아 짜증나. 내가 이렇게 농락당하다니.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즐거움에 휩싸이다니 내가 이 내가 어? 뭐야 반응이 있네? 아 이게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움직이면 반응이 없었어가지고 몰랐는데 위로 올, 쭉 올리니까 반응이 있네요. 뭐야 근데 이게 이 정도로 내리고 돌려보 어어어어 잠깐만 최대한으로 올리고 빠르게 빠르게 깻 둥둥둥 야 자 차열쇠 아 드디어 드디어 루트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어. 아니야 이거 반대로 돌려야 돼. 레버? 크랭크 크랭크 좋다. 크랭크면은 아마 저기 오른쪽에다 꽂아야 되는 거는 톱니일 테고 크랭크는 아마 여기일 거예요. 여기서 잠금 장치를 여는 용도로 사용이 될 겁니다. 미안한데 조금만 빨리 움직여주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있어? 헤이 크랭크! 힘 좀 써보라 크랭크! 뭐야? 시계네요? 시계 침! 와 이걸로 톱니를 대신 으아 톱니를 대신하나? 진짜 이게 아이템이 유추가 안 돼서 너무 좋아. 와. 쩔어, 쩔어. 어. 어. 뭐 하는 거야, 근데? 에? 뭐? 아. 아. 끊겨있네? 와, 머리 써야 된다, 이거. 어이구 머리야 어이구 머리야 어이씨 어어? 됐다 아 이게 퍼즐이 진짜 머리를 많이 써야 돼. 뭐야, 이게 벽이 뒤집히면서 벤치에 손이 생겼네요. 아주 좋아요. 마지막 손이죠. 진짜 이 흥분 너무 오래간만이야. 이제 내려갈 수 있어? 동굴이 있네? 어, 끝났다. 챕터 하나하나가 좀 짧네요? 그리고 챕터 하나하나의 스토리의 진전이 전혀 없이 그냥 정말 퍼즐만 있어서 아, 그 점이 너무 아쉬워요. 진짜. 유일한 단점이다. 어? 뭐야? 뭐야? 설마 그 전등남인가? 이게 어? 게임이 진행될수록 내 집에 약간의 변화가 오네? 전혀 영향 안 받는 그냥 쉬는
그런 공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변화가 있어. 자, 다음 챕터 가봅시다. 그 꿈에 들어가는 이 진입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나 이게 되게 너무 마음에 들어. 아주 몽환적이고 천천히 영혼이 딱 빠져나와서 이렇게 살며시 살포시 딱 앉는 게 너무 좋아요. 어? 여긴 벽에 탈 수가 없네. 그래, 연출! 연출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계속 헛소리했네요. 이게 뭘까요? 오우, 오케이. 튜토리얼이군요. 이해했습니다. 왓? 무대인가요? 어! 어? 대박. 전기가 어디로 통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놓고 앞으로 갈 수도 있네? 무대 앞을 왜 가는 거지? 여기에서 이 악기를 건드릴 수 없고요. 어? 전기가 여길 통해서 가고 있군? 뭘 밟은 거지? 어우! 어? 어? 저 전기가 끊겨 있어. 내가 가는 방향의 뒤쪽 방이 바뀌네. 전기줄을 얻어와야 될 것 같아. 뭐야? 아? 그러면 이번엔 이쪽으로 틀면 어떻게 될까? 전기줄이 분명히 다른 어딘가로 통해 있는데 왜 내가 얻은 아이템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 뭘 더 어쩌란 말이야? 아, 설마! 이러고 위쪽을 가보면? 어? 레버가 또 있네? 와, 맵이 완전 무궁무진하게 넓어. 쩔어, 진짜. 아, 뭐야? 저 뭐야? 뱀이야? 뱀을 그냥 잡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뭐, 얻어지네? 뱀이네요? 설마 얘가 전기줄 대용인가? 뒤로 더 못 가요. 그 와중에 여기에서 판을 돌릴 수 있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가봅시다. 엘리베이터가 있네? 아, 근데 꽤 복잡하구만.
이것이 무엇이요? 나 왜 이해가 안 되지? 올라왔어. 이제 뭘 해? 뭘 할 수 있지? 벽타기가 안 돼요. 일단 내려가고.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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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자, 여긴 볼 일이 끝났습니다. 볼 일이 완벽하게 끝났고, 볼 일이 끝났으니 여기 전력을 돌려놓고 저기가 뭐냐고. 저기를 못 가? 일단은 저기에 가는 방법이 없으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무리 봐도 What? 뱀인 것 같아. 맞네. 뱀을 연결했는데 전기줄로 나오네? 이게? 가면 이 마스크를 가지고 여기도 갈 수 있구나. 어우 오마마메이야 마스크. 거울에서 마스크를 쓸 수 있네요? 전구를? 여기서 마스크를 쓰지 못하면은 들어올 수 없는 건가? 내가 죽나? 여기서? 아, 너무 궁금한데? 잠깐만요. 아, 마스크 못 벗네? 아!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데? 수 없지. 그냥 가자. 내리면? 와우. 와우? 이쪽에서 내려가면 뭐가 나와? 아무것도 아니네. 아쉽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네? 내가 못 간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이상하다. 이게 끝인가 봐요. 거기는 갈 수 없는 곳이 맞나 봐. 아, 챕터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미치겠네. 아쉬워서. 또 뭔가 바뀐 게 없을까? 다시 잠들어. 이번엔 시작부터 벽부터 타고 시작하네요.
지가 알아서 점프하네. 장하다 우리 주인공. 성장했어. 뭘 얻은 거죠? 전선 테이프. 어? 뭐야? 뭐야? 뭐 출발했어 지금? 기차가 지금 출발한 상태인 건가? 어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어, 달리고 있어. 와, 이게 길이 무너지는 이펙트가 뜨네. 봐봐. 이거 봐! 아니, 그냥 어둠에 파묻히는 건가? 자, 이 상태에서는 길 넘어갈 수 없고요. 아, 야, 그러고 보니까 어린애가 계속 나오는데 저게 스토리에 관련이 있는 건가? 전혀 스토리는 안 나오고 그냥 깜놀 출연만 하고 있거든, 쟤. 정체는 모르겠는데? 오. 오? 일단 여기부터 다 봅시다. 나 뭔가를 해야 되네요. 더 쭉쭉 갈 수 있잖아. 얘다 뭐 석탄 같은 거 넣어야 될 테고. 엔진실이네. 잠깐만, 너무 멀어. 너무 많이 왔어. 방을 다 둘러보지도 않았는데 방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이 상태에서는 여기 못 가고 여기도 못 가. 어? 여기서 이걸 당길 수 있네? 대박. 팔각형 패널. 이게 뭐지? 레버? 코르크 스크루. 와인 딸 때나 쓰는 거. 여기다 뭐 넣을 거 없나? 사각형 패널은 안 되고. 누가 봐도 팔각형 패널 꽂아달라고 여기에 외치고 있네요. 전선 테이프, 절연 테이프 해서 전력을 이어주고. 어렵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돼. 와 됐다. 아 똑똑해. 아 가운데 가로선을 무조건 전선을 연결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못했네요.
와, 진짜 생각의 틀을 깨부셔야 되는구나. 장난감 피아노. 장난감 피아노 이거 어디에다 쓸 수 있지? 뭐해? 뭐? 뭐? 뭐해? 연결을 해! 어디? 와, 여긴 모든 면을 다 볼 수 있네. 와우. 설마 이거 내가 전기가 통해야 돼? 이거 괜찮은 건가? 그래 뭐 꿈이니까 괜찮을 거야. 전기가 이상한 데서 흐르고 있. 잠깐만, 이거 그거냐? 아, 여기를, 여기도 잡고 있어야 되네. 그리고 여기를 잡아야 되고, 빠르게 돌아가서. 여기 선을 잡고, 또 빠르게 돌아가서. 얘가 아닌데? 여긴 두 개밖에 안 움직여지네. 아, 되게 어렵다. 아, 길이 엄청. 일단 해봅시다. 보여야지 뭘 하든 말든 하지. 제가 내고 있는 소리. 그리고 저기로 쭉 가겠지? 선이 없잖아. 잡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 쭉 갈 거야. 야, 끊겨 있구나.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늦으면 안 돼. 온다, 온다. 전기가 온다. 아, 쭈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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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아, 아, 이 끝에다가, 이 끝에다 폭탄 같은 걸 놔야 되나봐. 와, 이때까지 뭔 짓 했니? 어, 뭐야. 뭐 있었네. 아, 그래도, 어차피 폭탄 갖고 있었어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야 됐을 거야. 이제 알았잖아? 확실히 아는 거에 의의를 두자고. 와, 쩔어. 에? 으아. 쩔어, 쩔어. 스파이더맨이야, 무슨. 다
차는 아까 엔진실에서 넣으면 될 것 같고. 이런 화물들을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에다가 놓는다고. 다 날아가면 어떡해. 여기에서 내려가가지고 머리 쿵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뒤지겠지. 여기 아니야. 가 안 돼. 네? 왜? 설마 석탄을 더 가지고 와야 되나? 아니면 불을 지펴야 돼서 그런가? 좀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서 돌아가서 놓친 거 있나 좀 볼게요. 일단 이거. 어? 어메이징? 뭐야? 와, 뭐야? 뭐야? 와, 와 대박! 내려갈 수 있네 여기로. 와, 왜 동굴이 나왔어? 기차인데, 기차를 뚫었는데 동굴이 나와서 달리고 있는데. 그래 꿈이니까, 꿈이니까 다 되지. 바로 앞에 폭탄이 있는데. 할머니. 폭탄 좀 가져갈게요. 가만히 있어야 알았죠? 다이너마이트. 쫓아올 것 같은데? 아직이야. 됐어. 아휴, 놀래라. 자, 이제 폭탄을 얻었으니 전기를 뿜뿜뿜 하러 갑시다. 내 착각인가 봐. 좀 멀리 떨어져 있죠. 혹시 모르니까. 어? 아, 이제 반대쪽으로 가서 내려가야 되네. 뭐야? 어? 기차의 구조가 이상해. 꿈이니까 다 해결되죠? 그 말 하나로. 어? 다시 열어줘. 무서워. 어? 지가 알아서 닫히네. 뭐 하는 거야? 공을 던지든가 해야지. 잠깐만요, 뒤에 뭐가 오고 계시는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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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보여줘야 내가 가지! 에? 할머니!
할머니! 아, 됐어! 너무 무서웠어. 나 안 보고 돌렸다? 아, 진짜.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아, 진짜 너무 재밌다. 게임 연출 봐. 와. 라이터. 아, 역시 라이터가 있었네. 라이터를 얻어야 연료에 불을 붙이고 문을 닫지. 가자, 돌아가자. 오. 버튼이 생겼네요. 지하로, 지하. 전철인데 지하로. 여기선 구조를 그냥 생각하면 안 돼. 어, 끝났다. 아. 야, 이게 진짜 모든 챕터가 다 신박해. 진짜 미쳤어, 게임. 스토리 하나만 넣자. 아, 제작진분들 진짜. 각 게임 만들어 놓고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지 않아요? 스토리 하나만 끼워 넣자, 어떻게든. 챕터가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맞지? 마지막 챕터네. 아니다! 이번 챕터가 이거네. 방금 기차 끝났고 이제 엘리베이터 하고 마지막 하나 남았고. 아직 두 개나 남았네? 아이 좋아라. 아! 어! 뭐야! 어! 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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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된 거야? 나 꿈속인데? 뭐야 이 다리는. 뭐야 다리 도망간다. 야! 어디가! 아씨. 버튼 눌러봤자네. 자, 챕터 재시작. 다리를 끝까지 쫓아가겠어요. 절대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야. 그건 안 되는군. 빨리 빨리 빨리. 아, 사라져버렸네. 절대 못 쫓아가게 하는군요. 어?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반응 안 하나? 할머니, 여기서 뭐해요? 어? 또 나왔다. 어, 이번엔 벽을 타는 게 아니라 아예 옆 통로로 가지는구나. 챕터마다 퍼즐 요소가 완전 차원이 다를 정도로. 어? 여기 아까 막혀 있었는데? 아닌가? 헤잇! 어? 이 상태에서는 레버를 움직일 수 없네요?
오케이. 뭐야 얘는? 여기 또 기차 같은 데인 것 같은데? 휘적 휘적. 쫓아오지 않겠지? 반대편으로도 좀 가봅시다. 나침반. 이게 어딜 봐서 나침반인지 잘 모르겠지만 위쪽에 노분이 있네요. 와 진짜 맵 엄청 넓다. 여기요 아이템. 어? 불가사의한 열쇠. 얘는 걸리는 조건이 뭐야? 검은색일 때 움직이면 안 되는 건가? 움직여볼까? 검은색 때? 언제 걸리는지를 모르겠으니. 어, 걸렸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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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든지 앉아서 천천히 하면 그 주기가 길어지고 달리면 짧아져요. 진짜 갓겜 아닙니까? 불가사의한 열쇠를 여기다 꽂는 게 아니네. 다 안 되고. 아까 그 자석 있던 곳이 어디더라? 여기다. 자석을 여기다 꽂으면 뭔 일이 발생하겠지. 잠깐만, 뭐, 에?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한번 걸칠 때마다 이게 전력이. 아씨, 복잡해. 자, 이제 이거를 여기에서 어? 뭐야? 아, 이게 옮겨지네? 그냥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아래로? 됐네요. 다행. 이제 넘어갈 수 있군요. 왜 잠궈? 어, 이제 확실히 열렸다. 수술대가 있네? 어이구, 나사를 하나 얻으려고 이 짓을 해? 다른 데서도 충분히 뺄 수 있지 않았을까? 됐지? 나사, 나사, 나사를 어디다 쓰지?
뭐야? 오! 되게 열심히 움직이시네. 얘한테도 한번 다 봐야겠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죠? 인간 색소폰! 뽀뽀뽕! 아! 그냥 소리로 밀치네요. 진짜 데드신 보려고 만든 게임도 되게 많잖아. 그것도 나름 재밌고, 특색있고. 오, 열쇠를 여기다 꼽는 게 맞군. 어? 열쇠를 다시 뺄 수가 있네? 일단 꽂아보고. 저 친구 자꾸 재채기하는데 병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네. 이게 뭐야? 아, 이해했다. 여러분, 아까 이거를 아까 이상한 삼각대 같은 곳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안 넣어졌었잖아요. 이걸 돌려서 맞춰야 되네. 불가사의한 열쇠의 모양을 기억이 안 나요. 양옆 짝대기의 위에가 동그라미잖아. 어이씨! 지금도 움직이고 있었니? 으아, 꼬즈아. 오, 되게 멋있게 꼽는다. 뭐지? 어? 왜 다시 뽑을 수 있죠? 일단은 가봅시다. 위쪽으로. 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이펙트였어. 꺾여있네. 뭐야? 왜 쭉 가죠? 너무 어두운걸? 왜 어둡지? 저기 뭐가 있나? 나침반. 와, 나침반을 이렇게 쓰네. 대박, 엄청 커. 돌아간다. 아, 불이 들어오는구나. 엥? 오잉? 어잉? 으잉?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가 안 됐어. 이거 뭐, 이건 어떻게 돌려? 지금 내가 있는 이 블럭은 어떻게 돌려? 모르겠네? 일단 가봅시다. 아, 여기 레버가 하나 더 있구나. 됐어.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맞추면 돼. 아주 간단하다고. 주인공 완전 나처럼 놀랐어. 이 친구도 아주 소심. 어? 다리가 여기 숨어 있었네. 절단된 다리.
드디어 다리 하나를 얻었군. 어?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왜 있는 걸까? 열쇠는 왜 다시 뽑을 수 있는 걸까? 그냥 꽂아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미안, 여긴 볼 일이 끝났어, 이제. 완전 봉쇄. 이제 가지고 있는 건 나사인데. 나사를 어디다 써야 되더라? 나사를 여기다 쓰는 거네. 어? 어? 아하. I got it. 오케이. 와, 이거 돌았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나이스. 아, 열쇠를 또 빼야 되는구나. 아, 어쩐지 왜 빼야 되나 했는데. 아, 이번엔 양쪽 동그라미. 이걸 넣으면 세탁기가 돌아가려나? 어떻게 올라가? 벽을 못 하는데? 어? 오, 대박. 여기 길이 있었던 걸 지금 봤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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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비밀 아이템이 있었어? 이때까지 히든 요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빼먹었단 말이야? 오 마이 갓. 응, 처음부터 다시 다 할 거야. 놓칠 수 없어요. 모두 다 가져주겠어. 그래, 차라리 못 봤어야 했다. 정말 차라리 못 봤어야 했다. 야, 설마 뒤쪽도 다 뒤집어지냐, 이거? 아, 그러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뭐야? 어두워. 여깄군. 생각도 못했잖아? 그 와중에 다리 각선미가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어? 왜 이래? 두렵군.
내 본체는 지금 잘 있을까? 너무 궁금한걸. 애초에 다 계속 꿈속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가 왜... 왓더 노. 어? 뭐야? 로딩 중이라고? 챕터가 아예 이제 침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강 시작이네? 엘리베이터에서? 오! What the hell? 못 가. 못 내려가요.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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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씨. 저 할머니, 저거. 아, 무너진다. 어! 엥? 상호작용 하고 뒤로 빠져야 되나, 이걸? 쟤 뭐야? 아, 야, 이씨. 그렇게 다 무너질 줄은 몰랐지. 잠시만요. 아! 아야, 빨리! 으아아아! 오, 야, 총 다 빗나갔어. 다행이다. 뭐야, 쟤 뭔데 계속 총 쏴. 미쳤나봐. 어, 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으악? 으악? 어어어.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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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라지의 배경 분위기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죽었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와 씨. 할머니 못 온다. 와! 어? 아니 할머니 힘이 뭐야? 죽었어 이번에도? 와 진짜 죽는 요소가 너무 많다. 할머니 원펀맨 엄마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어디에서 무너져? 길이 어디에서 무너지는지 몰라. 여기다. 어떡하지? 다시 되돌아가야 돼, 그냥? 와.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기서 아래로. 어. 오. 다행이다. 어? 어, 야, 진짜, 오바야. 이때까지 만났던 애들 다 튀어나와. 어? 에? 중력이 완전 바뀌었는데? 아. 와우,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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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되게 못 맞춘다. 난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도망을 쳐야 하는 것인가? 어? 더 이상 오지 못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총 쏴서 내가 멈추면 안 돼요. 이 아이는 계속 날 쳐다보고 있네. 이 아이 도대체 누구일까?
뭐지? 이 문은 과연 어디로 통하는 문일까요? 도전 과제를 달성함. Awaken. 악몽에서 드디어 일어났단 건가? 방금 순간적으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확실히 스토리는 전혀 없네요. 연출과 퍼즐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압도적으로 진짜 독특하고 너무 개성 넘치고 진짜 훌륭한 게임이었는데 반면에 스토리는 완전 없는? 아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진짜 찝찝한 게 히든 아이템 지금 하나밖에 못 먹었다는 건데 히든 아이템을 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겠지? 엔딩이 바뀔까 안 바뀔까. 내가 봤을 땐 안 바뀔 것 같아. 히든 아이템은 그냥 정말 히든 아이템만 있는 것 같고 뭐 크게 지금 기대는 안 하지만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가 궁금하니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여기 위로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니? 어, 야 대박! 되네! 아, 이 아래쪽에 있네요! 아, 진짜. 비밀 아이템 발견. 왜 여섯 개 중에 하나로 뜨죠? 내가 새 게임을 눌러서 그런가? 아, 여기구나! 아, 마지막에 지하철 멈추고 길 바꿔서 위로 올라가야 돼. 와, 막판에 이렇게 숨겨놓네. 아, 그리고 찾은 거 저장되죠? 챕터 바로 넘어가면 돼요. 지금 이 팔을 꽂음으로 인해서 오른쪽을 못 가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대박! 와, 막판에 바로 안 들어가고 이걸 틀어서 들어가면은 여기 문서가 있네? 와, 진짜 히든 아이템도 되게 기분 좋게 숨겨놨다. 미쳤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막판에 있네요. 들어가기 일부 직전에. 벽이 타지지도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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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미쳤다, 게임. 대체 어디 있어? 만약에 있다면 여기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 뭐야 이게? 문이 닫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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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이 공포의 퍼즐 구간에서 문을 닫을 수 있었던 게 이유가 그거였네. 벽 타고 올라가라고. 일단 여기에서 바로 히든 아이템을 찾을 수 있잖아요? 굳이 게임 진행 안 해도? 여기서 아이템을 먹고? 자!
히든 아이템을 다 모았습니다. 히든 아이템을 다 모으고 엔딩을 가볼게요. 자, 엔딩 막바지야. 아, 변하는 게 있으면 이건 정말 갓겜 되는 거고요. 그냥 히든 요소는 그냥 히든 요소였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물론 숨겨져 있는 거 찾는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제발 바뀌는 무언가가 있었으면. 제발. 들어갑니다. 어? 도전과제를 달성함. Enlightened. 이번에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어. 아, 끝인데? 하... 아, 너무 아쉽다. 히든 엔딩이 있었으면 진짜 최고의 게임이 될 수 있었는데. 히든 엔딩이 있다는 건 곧 스토리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진짜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 마지막에는 뭐 출산하는 그런 거를 빗대서 소리를 넣은 것 같은데. 일단 엔딩 크레딧 다 보고 뭐 있나 확인을 좀 해봅시다. 이것마저 없으면은 그냥 뭐 아쉬운 대로 끝내야겠죠? 아씨, 그냥 끝났네.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생각해보니까 DARQ는 뭐의 줄임말이야? 지금도 모르겠네? 다 깨면은 이거의 줄임말의 뜻을 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전과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도전과제인데 도전과제도 전부 다 깼어요. 그렇군요. 정말 이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게임 플레이는 역대급이었어. 너무 재밌었는데 정리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서. 뭐 떡밥 회수도 전혀 안 됐죠. 그 어린애는 계속 나오고 할머니도 계속 나오고. 할머니가 심지어 내가 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자고 있는 그 신체를 들고 가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떡밥 회수가 전혀 안 됐고.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 목표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많이 아쉬웠던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DARQ라는 게임이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